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월 28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1월 월말 경마, 1월달 마지막 경마인데요. 연휴 끝나고 처음 맞이하는 경마일이었습니다. 금요 경마. 오늘 뭐 조철과 함께 하셨던 문자 받고 ARS 듣고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짭짤했죠. 잘 맞았습니다. 배당도 많이 잡았고 또 메인 한 방 상한가도 또 갖다 셀이 조졌고요. 오늘 뭐 경마왕에 보니까 조철이 뭐 적중도 1등이고 환수도 1등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탄력 받고 토요일 경마도 또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는 부산 일경주부터 중배당 한방 때리면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6번마 에이스 호랑이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불만이 많았다. 최시대 기수 열심히 타질 못하고 인기 1위 부러뜨리고, 그래서 제가 어제 꽁시렁꽁시렁 잔소리를 좀 해댔는데, 오늘 역시나 6번마 에이스 호랑이 쌍승식 대가리로 깔끔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여기에 후차권에서 거의 안아짜리, 백판성 안아짜리였죠. 7번마 마사랑길에 배당을 잡아냈어요. 그래서 6번, 7번 58.3배, 뭐 첫 경주부터 기가 막힌 배당이었죠. 복승식도 32.2배 스타트를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2경주 찍어먹기 한 방이었죠. 7번 금화데프트의 5번마 로드 투 글로리 준배당이었어요. 대길이가 두바이 원정대였고 2번. 자, 4.8배짜리 찍어먹기 한방, 거기에 2번 두바이 원정대 3차 3쌍승이 15.3배 쌍복 3복 3쌍까지 시원하게 갔다 지점 먹었던 부산 2경주였고요. 자, 대구 2경주에서도 제가 어제 관심마로 말씀을 드렸죠. 월요일날, 아 수요일날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제가 5번마 전설무적에 대한 스토리를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죠. 조철의 마필 비니미니 조철의 자마를 1년 동안 이 목장에다 갖다 놨었다. 우정한 마주님, 최고연주 마주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설무적 못한다. 훈련도 좋고 상태도 좋단다. 자신 있다 한다. 5번마 전설무적 현장에서 조철이 또 많이 떠들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배당이 좀덜 나왔어요. 이게 안아짜리였는데. 전설무적을 놓고 1번 자태, 3번 무리망원까지 해서 28.2배, 복승식은 12.2배가 나왔고요. 3복승이 12.9배, 뭐 요 정도 중배당으로 나왔는데, 아마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5번 전설무적을 놓고 또 많이들 사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배당이 조금 덜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산 4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제가 2번 블루 아이콘, 3번 스페셜 로드, 4번 그래핀 레볼드, 5번 썬더 퓨리 2, 3, 4호인데, 이 중에 대가리만 잘 세우면 짭짤하다. 역시나 현장에서 4번 그래핀 월드, 3번 스페셜 로드, 3번 스페셜 로드가 대가리가 팔렸죠. 우리의 달러박스 메인 승부의 쌍복 대가리는 2번마 블루 아이콘이었습니다. 블루 아이콘.
거기에 3번 스페셜로드 완장이었는데 들어와서 잡혔어요. 잡혀도 우리는 2번 블루 아이콘을 놓고 때렸기 때문에 짭짤한 중배당을 건졌죠. 5번마 썬더퓨리, 2번, 5번. 빨갱이들 싹 꺾어내고 25.9배. 독승식도 10.4배가 나왔고, 3복승 한 10배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주 4경주에는 혼전이다. 복조로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어요. 네 마리 복조. 여섯 구멍 추천드린 거죠. 2번만 승전 소식이, 그 대신 댓끼리가 팔렸는데, 2번만 승전 소식은 완전히 꺾고, 7번 삼다일풍에 10번 불빛 최강, 10번 7번, 17번 10번, 16.8배, 복승식 10.3배, 적중이 나왔고, 바로 다음 부산 오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마 러닝 파워는 대가리다. 2번마 러닝 파워는 대가리다. 거기에 뭐 여러 두가 팔렸는데 9번마 월드 클래스 캣, 2번, 9번 10.8배 나왔죠. 10.8배. 짭짤한 중배당이고. 부산 6경주가 또 배당이 좋았습니다. 뭐 3번마 후사이치도 팔리고 1번 아델스텔라도 팔리고 거기에 뭐 10번마 닥터페로도 팔리고 5번마 루비스톰이란 마필이 대가리가 팔렸죠.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는 또 멋지게 9번마 해피재즈였습니다. 해피재즈 서승훈 기수의 해피재즈가 직전 경주에 걸음이 살아났다. 9번 해피재즈의 10번마 닥터페로 쌍복식 9번 10번 33.6배 복승식도 17.4배 3복승이 좋았습니다. 1번 아델스텔라가 붙어오면서 27.5배가 나왔고요. 자, 이제 이 정도 먹고 만족을 못했죠. 많이 먹었었는데. 자, 제주 6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였죠.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한번 지지자. 2번만 달빛창과 1번 최고대장이 대끼리 같습니다. 2번, 1번이. 팔리든지 말든지. 자, 우리의 아나짜리 달러박스 메인 승부의 대가리는 바로 5번만 백호번개였습니다. 백호번개. 자, 승군전 맞았지만은 감량 이점이 좋다. 김대영 기술에서 안 팔린다. 5번만 백호번개를 달러박스에 대가리 놓고 메인 한방 완짱. 자, 외곽에 10번마 흑호화랑에 지졌죠. 5번 10번 쌍승식은 10번 5번으로 들어왔는데 뭐 쌍승식은 60배가 넘었어요. 5번 10번 복승식 26.8배 26.8배짜리 메인 한방이었습니다. 예측권 20장. 자, 상한가. 상황이 한번 났죠. 거기에 2번마 달빛창가가 3복으로 붙어 들어오면서 3복승도 40.8배까지. 오늘 뭐, 싹쓸이하는 분위기로 왔습니다. 나머지 경주에서 1-3착, 2-3착이 4개나 있어요. 오늘 뭐 거의 퍼펙트로 가는 분위기였었는데. 자, 아무튼 오늘 기분 좋게. 금요일 경마 이기고. 예, 여러분들 또 토요 경마 많은 기대를 하시고 또 들어오셨을 텐데, 자, 오늘 이제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입니다. 과천은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경주 2, 6, 7, 9, 12. 2, 6, 7, 9, 12. 제주 경마는 1경주, 4경주, 5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후반부 3개, 7경주, 9경주, 12경주, 제주는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입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당일날
오전에 입금하시면 우리 운영자들이 좀 바쁘니까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입금하시고 나서는 꼭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입금자 성함, 그 다음에 요일이 당일이 아닌 분들은 요일까지 메모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자,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 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 주시고요. 자, 좋아요, 엄지척, 좋아요 버튼 하나씩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과천 첫 번째 승부, 이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기복 마필들의 접전인데, 요번 경주는, 뭐, 기복 마필들이긴 합니다만은 조철한테 딱 걸렸습니다. 이거 단통이에요. 종칠 때까지 그냥 쌍, 복, 삼복, 삼쌍까지 요거는 단통으로 그냥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 대가리 마필은요, 6번마 1등 박수입니다. 6번마 1등 박수. 요놈을 대가리 놓고 때리는데, 김정준 기수, 직전 경주에 이 일동 박수가 못뛴게 아니고, 나머지 마필들이 잘 뛰었습니다. 이 점순이고하고 대왕삭스하고 상대가 셌다. 자, 6번마 일동 박수는 요번에 대가리가 맞습니다. 일동 박수는 대가리가 맞는데,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꼬랑지가 좀 이놈저놈이 팔립니다. 뭐 1번마 파이팅 K, 5번마 파인데이, 거기에 8번마 비전스타, 9번마 머니장군, 10번마 히어로킨, 11번 신의 함성까지 한 대여섯 마리가 오글오글 팔리는데요. 자, 요번 경주는요, 조철이 눈깔에 그냥 오리지널 단통입니다, 이거. 오리지널 단통 한 방으로 보이는 경주기 때문에, 자, 단통에다가 삼쌍승 한 마리 딱 붙여갑니다. 요게 좀, 삼쌍승도 좀덜 팔릴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승부는요, 뭐, 어렵게 가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6번마 일동 박수를 놓고, 오랜만에, 두놈 땡땡, 두놈 땡땡, 메이드 단통, 두놈 땡땡으로 한방첫 승부를 깔끔하게 뚫고 한번 조지겠습니다. 이건 뭐, 3박 4일 종칠 때까지죠. 조철의 두놈 땡땡, 오리지널 단통 승부. 뭐, 배당에 관계없이 첫 경주부터 한번 시원하게 골을 뚫고 가야죠. 먹는 몸이 장땡입니다. 배당이 암만 좋아도 내 돈이 안 되면 돈이 안 되는 거죠. 자, 과천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쌍, 복, 삼복, 삼쌍. 오리지널 단통으로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한방 때리고 넘어가겠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 과천 두 번째 승부는 조금 이제 뒤로 넘어가세요. 육경주입니다. 육경주 중반부로 넘어가서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적정거리 왔고 기승기수도 바뀌었다. 요놈이 달러 박스 배당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지금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자, 이번 경주 6경주는 일단
직전 경주에 좀 늦발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았던 5번마 영웅대마. 김철호 기수에서 하만식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여전히 부담 중량이 좀 높아 보여요. 직전에 인기 2위, 댓기리로 팔리고는 부러졌던 마필이죠. 5번마 영웅대마. 정호익 마방에서 완식이로 바꿔놨습니다. 자, 거기에 10번마 에코존이죠, 에코존. 요놈도 역시 직전에 안 팔렸었는데, 이역 기수가 말을 잘 탔어요. 안쪽 게이트 2점을 살려가지고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결국은 걸작들임을 따질 못해가지고,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얘는 직전에 3번 게이트, 직전에 5번 게이트, 그 전에 3번 게이트, 그 전에 5번 게이트. 3번, 5번, 3번, 5번, 요 안쪽에만 붙어서 뛰었어요. 자, 처음으로 한번 외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10번마 에코존이라는 마필이. 계속 안쪽에서 최적정기 하던 마필이 외곽으로 코스가 좀 밀렸고, 또 기승기수도 이역기수하고 송재철 기수하고는 좀 무게감에서 차이가 좀 나죠? 그죠? 아무튼 요두 마리가 최저배당이 간다. 최저배당이 간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가 들어가는데, 좀 아까 설명드렸던 5번마 영웅대마 10번마 에코존. 자,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가지만 요거요. 두 마리가 다 부러질 수도 있다. 좀 전에 제가 어떤 약점이 있나 말씀을 드렸죠. 자, 이 5번, 10번을 깨러 갈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배당으로 짭짤하게 공략을 하는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과천 육경주. 자, 1400m 경주거리가 딱 걸렸고, 기승기수가 바뀌면서 기대감이 좀더 커졌고, 자, 이두 가지 호전된 조건을 가지고 조철이 달러박스를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요 육경주. 아주 뭐, 재밌는 배당이 형성이 될것 같아요. 뭐, 짭짤한 중배당이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육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하셔가지고, 함부로 하시자고요. 육경주였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7경주, 9경주, 12경주. 메인 승부 또 예측권 20장. 한구라 때리러 가야죠. 국산 5군 1300 핸디캡으로 열리는 과천 7경주입니다. 레이팅 35점까지. 자, 이번 7경주도요. 바로 직전에 6경주 달러박스 승부하고 거진 엇비슷한데, 요번 경주가 6경주보다 제가 조금 더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 6경주하고 7경주하고 메인 승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차피 뒤에 두 개는 메인이기 때문에 9경주, 12경주가 오늘. 6경주 가져갈까, 7경주 가져갈까 고민을 하다가, 자, 그래도 7경주가 메인으로는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비슷한 경주 유형인데, 자, 요 7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1번마 럭키 브라운 직전 경주 우승 터치라는 마필의 기념 경주였죠. 상대가 그런대로 세튼 프렛이나 KNT즈인가요? 들어왔던 경주에서 3착을 했었고. 자, 또한 마리는 이 12번마 원더풀 인디죠. 원더풀 인디. 이 마필도 직전 경주 인기 3위 팔리고 3위가 들어왔는데, 나름대로 뭐, 두 마필이 끈끈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에서 조건이 좋게 만난 1번 말 럭키 브라운. 직전에 아쉬운 3착이었던 12번 마 원더풀 인디. 자, 요거 두 마리가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 그런 7경주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또 중배당, 고배당까지 연결을 해보는 예측권 20장인데. 자, 역시나 현장에서 1번 럭키 크라운, 12번 원더풀 인디. 두 마리가 뭐 강력하게 팔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두 마리 역시나 아킬레스건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자, 이두 마리를 때려갈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자, 요 놈을 놓고 예측권 20장. 또 중배당, 고배당으로 노리면서. 뭐, 백판성, 뭐, 백판은 아니지만, 아무튼 고배당이 나올 수 있는 한 마리도 제가 노리는 놈이 있고, 완장으로 때려 먹을 한 놈도 있고, 자, 요렇게 두 방에다가 기대를 하고 두 방에다 힘을 주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무조건 적중으로 말씀을 드려야죠. 이게, 1번 럭키 크라운하고 10번 원더풀 인디하고 들어오면 조철이는 X 되는 거죠. 하지만, 자, 1번, 12번, 요, 대끼리마권이 부러지면, 자, 우리는 항구를 한다. 자, 요, 달러박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요, 달러박스 놓고, 자, 20장, 깔끔하게 한방 지져 보겠습니다. 자,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뭐, 시원하게 갖다 한방 꽂을 것 같은데요.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한번 멋진 모습으로 상한가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자, 과천 7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9경주로 갑니다. 9경주.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자, 이번 9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제가 요 위에 직전 경주에 덜덜하게 탔다, 덜 갔다. 1번 마 마이티 룩을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놨죠. 인기 1위 팔립니다. 직전 경주에 5착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은 인기 1위로 팔리는 이유가 있겠죠.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인기 5위였는데, 5착이었는데, 이번 경주 대가리가 팔린다. 이유가 있겠죠. 뭐, 길게 설명드릴 건 없고, 제가, 요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놨지 않습니까? 직전 경주 덜 탔다. 덜덜하게 탔다. 출발이 좀, 늦었던 거는 있지만, 그래도 김동수 기수가 야무지게 탔으면 2차까지는 올라왔다. 자, 이번 경주 김혜선이 부산에서 이제 대상 경주 때문에 올라왔는데, 서홍수 마방이 서홍수 조교사가 그래도 김혜선이 불러갖고 인기 대가리 되는 마필에다가 태워줬어요. 혜선이 뭐 열심히 타겠죠? 이게 그, 아미뮬레라는 마필의 자마인데 6,800만 원, 한 7천만 원짜리 되는 마필이에요. 아미뮬레. 뭐 맞게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미뮬 아니면 아미뮬레 뭐 이런 부마가. 아무튼 7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는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출발이 좀 늦어가지고 이게 능검 받을 때도 그랬어요. 능검 받을 때도 주춤되면서 늦게 올라왔었는데 멀로 기수가 밀고 올라왔었죠.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에서 자, 이런 마필들이 느닷없이 선행도 까고 나가는 게 바로 경마입니다. 능검도 늦발, 직전도 늦발. 물론 이번 경주에도 또한번 늦발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는 앞전에 빨리 붙일 것으로 보인다. 1번 마 마이티 룩, 마이티 룩.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 뭐 선행가는 2번 마 티시 패밀리부터 해가지고 7번 매니골드, 8번 문학송, 11번 웰딩 챔피언, 12번 골드 파워. 뭐이 정도 마필들이죠. 이 5번 마 BS 파워는 앞에서 좀 푸드닥대다가 많은 선행력은 있는 마필인데 노리기에는 상대가 좀 세다. 5번 마 BS 파워는 뭐 현장에서 이것도 조금 바람 불것 같아요. 선행 간다고. 얘까지 볼 여력이 있으려면은 7번 매니골드, 8번 문학성 두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로 갑니다. 두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 이런 아나짜리들을 데리고 가려면 얘네 두 마리 다 가져가면은 답이 없죠. 자, 7번 마 매니골드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뭐 3착, 4착, 2착, 3착 당연히 대끼리 팔리는 거고, 직전 경주에 오수철 기수가 선행 갔다가 따였던 8번마 문학성 역시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근데 두 마리가 다 선행 추라이를 하는 마필들입니다. 선행 추라이. 자, 걸리적거리는 거는 5번 BS 파워하고 2번 티시 패밀리죠. 이번 티시 패밀리도 상당히 빠릅니다. 조철의 그림대로만 되면, 뭐, 물론 외곽에 12번 마 골드 파워도 상당히 빠른 마필이고요. 자, 이런 마필들 때문에 이 7번과 8번이 이 인기도에 부합하지 못하는 성적을 낼, 그럴 개연성이 농후한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미들놈은 1번 마 마이티놈은 믿는데,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의 포인트. 자, 이런 빨갱이 마필들의 약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요 약점을 파고들을 아나짜리 한 놈. 요둘 중에 하나 받쳐만 가고요. 자, 1번 마 마이티룩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아나짜리 한 방에다가 자, 또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야죠. 20장.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요거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찍어먹기 완장으로 갔다 상한가 또한방 들어갈 테니까, 구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는 과천 마지막 열둘, 12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레이팅 140점까지죠. 1군 중위권 마필들인데, 약한 상대 잘 만났습니다. 3번마 치프인디, 대통령배에서 6착, JRA 트로피 컵은 또 우승을 거머쥐었었던 이 3번마 치프인디입니다. 3번마 치프인디. 뭐, 최범현이, 뭐, 이거는 선행가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최범현이가, 문세영 기수하고 다빈이하고 어떤 식으로 타서 우승을 했는지 아마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치프인디, 뭐, 세영이가 JRA 트로피 먹고, 다빈이는 직전 경주 대가리 먹고, 자, 이제 최범현이한테 공이 넘어왔는데, 뭐, 부담 중량도 54kg죠, 이건. 아주 홀가분한 부담 중량을 달고 있습니다. 9번마 블랙 머스크라는 마필이 레이팅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높죠.
덕분에 다른 마필들이 좀 이득을 봤습니다. 자, 3번 마 치프인디 대가리다. 자, 3번 마 치프인디가 대가리인데, 자, 마지막 메인 승부의 포인트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마 치프인디는 대가리를 믿고 가는데, 지금 2342가 4번 문학치프, 6번 위너골드, 7번 릴페트론, 12번 심장의 고동입니다. 자, 이 중에 한 두 마리를 꺾고 가면, 두 마리를 꺾고 가면 당연히 이거는 승부가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승부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 오랜만에 8살짜리지만은 앞에 가서 버티기 시도해서 성공했던 4번마 문학치프냐, 아니면 6번마 위너골드, 전쟁 경기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날라왔었는데 경주거리가 2300으로 나가가지고 경주거리가 좀 길었던 6번마 위너골드냐, 타이어의 클래식도 나갔고, 예. 원래는 이제 육타르 기수, 멀로 기수 뭐 이런 기수들이었는데 우스철 기수의 잠량으로 직전 경기에 간을 봤죠. 5착으로 끈끈하게 올라왔는데, 자, 다시 한번 도전하는 7번마 릴 페트론. 자, 거기에 SBS 스프린트 2착 했었죠. 그때가 컨디션이 최상이었는데 9월 달에 코리아 스프린트 나가서는 좀 꺼부적됐고, 자, 그 뒤에 공백을 가지고 준비 잘 해갖고 나온 9번마 블랙 머스크가 있고요. 항상 1군 중위권에서는 한 방이 있는 12번마 심장의 고동까지 뭐 요 정도 마필로 압축이 되는데, 자, 메인 승부가 한번 들어가려면 이런 거 인기 마필들 다 안고 가면서 때리고 받치고 뭐 주력의 방어에 다 하면은 이거는 승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팔리는 놈들 중에서 인기 마 두 마리를 자신 있게 한번 꺾고, 조철 스타일 깔끔한 마번이죠. 조철 스타일의 깔끔한 마번, 조철 스타일 마번으로 여러분들께 환수를 좀 극대화하면서 1군 경주 2000m에서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때리면서 과천 세 번째 메인 승부 장안가 한번 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토요 경마, 토요일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A급 승부, 메인 승부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부산, 제주 1경주, 4경주, 5경주, 1경주, 4경주, 5경주,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간에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엄지척 좋아요 하나 아끼지 마시고, 좋아요가 항상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징검다리 예상방송에는 라이브에는 좀 많이 눌러주시는데 이 녹화방송에는 좀 덜해요. 그래서 요거 보시는 분들은 또 많이 보시는데 좋아요를 이렇게 안 눌러주십니다. 좋아요 꼭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좋아요가 많아야 이 조철의 유튜브 영상이 유튜브에서 많이 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 경마 이제 제주 경마 승부처 제주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깁니다. 오늘은 달러박스하고
찍어 먹게 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말 대천 여왕이죠, 대천 여왕. 직전 경주에 흥룡 부대라는 놈이 원캉 잘 뛰었습니다. 늦바라면서 아쉬웠던 흥룡 부대가 날라오면서 대가를 쳤고, 선행 가든 대천 여왕까지 잡아챘는데요. 800에서 900도 아니고 1000m로 올렸는데 잘 뛰었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레이팅에, 뭐, 부담 중량은 1.5가 올라갔지만, 경주거리를 900으로 줄였습니다. 뭐, 거기다 1번 게이트입니다. 뭐, 그냥 왔죠, 뭐, 대가리. 선행 비빌만한 마필들이, 뭐, 4번 사무사, 6번 광해군, 다음에 8번 명경지수. 뭐, 이 정도 마필들이에요. 4번, 6번, 8번, 요렇게 선행 트라이 할 놈들이 있는데, 정명일이, 뭐, 곽영남이가 계속 탔지만, 정명일이가 탔어도, 그냥 선행 받고 한 바퀴 잡아 돌린다고 봅니다. 1번 마, 대천 여왕. 1번 마, 대천 여왕을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착 찍어 먹기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번 경주 팔리는 놈들이 상당히 많아요. 꼬랑지 붙일 놈은 하나인데, 이 팔리는 놈들이 1번 대천 여왕을 대가리로 해서 팔리는 놈들이 한 7마리 되죠. 6마리. 이거 다 사면 당연히 맞는 거지, 뭐. 돈이 마이너스가 돼서 그렇지. 자, 요거. 딱두 방입니다. 깔끔하게. 두 방으로 찍어 먹기 들어가는 경주기 때문에,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정리하고, 1번 대천 여왕을 놓고 때리고 바치기. 딱 요거 두 방이면 될것 같습니다. 구멍수가 많이 필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오늘 제주. 오늘 토요 경마는 제주 1경주가 제일 먼저 승부죠. 그죠? 제주 1경주. 멋지게 코 한번 뚫고 갈 테니까, 제주 1경주. 찍어 먹기 완장. 예측권 10장.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쌍승시까지 대가리로 자신 있는 마필 1번마. 대천 여왕 놓고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게 제주 메인이 제주 4경주하고 제주 5경주 후반부 두 개입니다. 후반부 두개 연타 제주 4경주 5경주. 자, 먼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만 3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8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또 특이하게 1월 13일 날 안개로 취소가 됐었죠. 6경주가. 거기에 12월 16일 날, 취소가 됐던 놈. 그다음에 1월 13일, 14일 양일간 취소됐던 놈하고, 12월 16일 날 취소됐던 6번마 절대자까지 끼어가지고, 전부 이 취소됐던 놈들만 싹 몰아가지고, 보정 경주 형식으로 붙는 경주입니다. 출주 주기가 나름대로 조금씩 길어지고 깨졌지만, 자, 그래도 뭐 어차피 다 동등한 조건이기 때문에 4점 뛰는 동안 복승률 100%로 달리고 있는, 특히 지난 경주는 마사회 장배에서 2착을 할 만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4번마 금불환. 뭐, 안 그랬다면 출주 취소된 거 공백이 있지 않느냐. 다른 마필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능력대로 봐주면 되겠고요. 자, 4번마 금불환. 요놈을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아까
우리 제주 일경주에서도 찍어먹기 한방이라 그랬죠. 자, 이 제주 사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마 금불안 대가리로 놓고 구멍수도 필요 없어요. 요것도 딱두 방입니다. 아까 그 배당은 아마 일경주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적중의 자신도는 제가 이 사경주가 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 사경주를 메인으로 채택을 했다. 요런 말씀까지 좀 드리고요. 어쨌거나 4번 마 금불안 놓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찍어먹기 경주는 불안한 인기마 필드를 얼만큼 정리를 하느냐가 관건이죠. 불안한 인기마 필드를 깔끔하게 꺾어내면서, 자, 오늘 제주교차 첫 번째 찍어먹기 메인 승부 사경주 4번 마 금불환을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갈기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주 우경주 두 번째 메인입니다. 제주마 1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20점까지. 제주 우경주 메인 승부는 배당을 좀 노리겠습니다.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남들 뭐 거의 올대가리성으로 보는 4번 마 사상 최강입니다. 4번 마 사상 최강. 기복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그죠? 퐁당퐁당 기복이 좀 있는데, 강수환이가 이거는 나올 때마다 인기 대가리. 인기 1위 아니면 인기 2위예요. 부담이 67으로 올라갔어도 대길이로 팔렸죠. 백호신천하고 두 마리가 다 부러져갖고 고배당이 나왔던 경주입니다. 자, 이번에 또 59.5에요. 뭐, 한 500g 빼줬는데. 4번마 사상 최강. 어차피 1군 중하위권 편성이기 때문에 4번마 사상 최강이 이번에는 뭐, 대가리로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은, 직전 경주에 부담 중량의 한계를 봤습니다. 직전에 잘못뛴게 없어요. 편하게 잘, 중후미권에서 편하게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걸음이 나오질 않더라. 채찍도 엄청 갖다 때렸죠. 과태금 10만 원 나올 정도로. 어쨌거나 4번마 사상 최강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을 뒤로 딱 돌려놓고, 뭐 꺾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배당이 나오는 놈이기 때문에 거기에 4번마 사상 최강도 인기 1위가 팔리지만 뭐 단승식 1.1배, 1.2배 이런 점배당 단대가리가 아니잖아요. 평균 배당이 좀 높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달러박스. 자, 조철이 또 자신 있게 골라놓은 한 놈, 우리 오늘 금요일 메인 승부에서 5번마 백호번개였죠? 그때도. 백호번개 같은 놈, 또한 놈이 있다, 여기. 어제는 28.7배였나요? 뭐, 하여튼 30배 조금 안 됐는데. 자, 메인 승부로 뭐, 이런 거한 방이면은 그냥 상황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 배당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거나, 중배당, 고배당으로 한번 노릴 수 있는, 자, 오늘 두 번째, 최대 승부처, 제주 우경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 자, 요거, 예측권 20장 다안 들어가도, 훌륭한 배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배당, 고배당으로 노리는, 제주 우경주 메인 승부를 마지막으로, 자, 오늘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뭐 어제 금요일날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오늘 토요일도 역시나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뭐 조철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상가들이 상당히 공부하는데 푸근하게 준비할 시간이 많았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막이 급하게 시간 할거 없이 아주 천천히 커피 마실 거 마시면서 과일 먹을 거 먹으면서 아주 편하게 공부했던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조철 역시도 기분이 좋았고, 금요 경마가 오늘 토요 경마도 그 탄력 그대로 쭉 이어가지고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토요 경마 승부처 공지 다시 한번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과천 267912, 267912, 제주는 1경주, 4경주, 5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7경주, 9경주, 12경주, 과천, 제주는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끝내면서 마지막 부탁이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자,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로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일 아침에 복잡하고 바쁠 때 하지 마시고 하루 전, 이틀 전, 뭐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어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주시면 되겠다.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과천 제주 조철의 진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토요 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